놀랐어요. 어, 미녀야, 선생님 얼굴이 나오고 있네. 예. 예. 아, 또 잠이 또 노는 거 선생님 귀신같이 알고는 그치? 못 놀게. 자, 그들은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에요? 그럼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이런 표현은 비동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하다시가 들어있어서 비동사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시 있어서 비동사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하다시 있는 문장이에요? 비동사 있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이 질문은 팔다라는 뜻의 말이 있는지, 팔다라는 하다시가 있는지 물어본 거하고 똑같죠? 오케이. 팔다라는 하다시가 있나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셀이죠. 그렇죠. 셀. 그렇죠? 그러면 비동사 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비동사가 있으면 틀린 문장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들은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하고 있어. 그러면 그들이 팔다부터 해볼까? 그들이 판다는 뭐예요? 이제 두가 들어가는지 더즈가 들어가는지 따져볼 차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시 사용됐으면 두가 들어가는지 더즈가 들어가는지 따져볼 건데 그들이 판다부터 만들어 보면 딱 나오죠. 두가 들어가 있는지 더즈가 들어가 있는지. 그들이 판다가 뭐예요? 어, 같은 것도 하고, 아닌 것도 하고. 그들이 판다는 뭐예요? 그들은 데이 뭐. 그들이 판다. 데이. 데이 셀. 데이 셀이야. 데이 셀즈야.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 두가 들어있단 말이야. 더즈가 들어있단 말이야. 오케이, 더즈가 들어있으면 셀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에 he, she, it이야, he, she, it 아니야? 어떤 남자 한 명이 판단 얘기야? 어떤 여자 한 명이 판단 얘기야?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한 녀석이 판단 얘기야. 다 아니지.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t도 아니지. 그럼 이 속에 두가 들어가 있어? 더즈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they sell이야? they sells야? 오케이. 그럼 그들이 판다가 they sell이야. 근데 묻는 문장이니까 그들이 판다, they sell. 그들이 파니? 자, 묻는 말, 하다시인데 묻는 말 만들란 얘기는 두나 더즈를 꺼내서 묻는 느낌이 들게 만들란 얘기네. 그럼 이번에 더즈가 아니고 두라 했으니까 두를 꺼내갖고 묻는 느낌 만들게 하면 되네. 그들이 판, Do they sell? 그럼 준비 다 됐네. 준비가 다된 거야, 이제. 묻는 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묻는 말, 묻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으면 이제 나머지 말들을 붙이면 돼. 규칙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하고 싶으면 What do they sell? 그렇지.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죠.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대답할 때 누가 뭐뭐 한다. 여기서 누가 뭐뭐 한다. 그들이 판다라는 말을 붙여놓죠. 누가다를 붙여놓는다 했어. 그래서 대답하는 말. They sell what? 무엇?
Vegetables, 어디에서? 에터 스토어 익숙하게 하기. 베이셀 베지터블스 에터 스토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지니? 라는 문장을 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비동사야, 하다시야, 이 문장은, 이런 표현은? 그렇죠. 방금 물어본 건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냐 라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떨어지다가 있고, 걔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동사가 사용되면 안 되고, 하다시. 그러면 이 속에 이제 다음 따져야 될건 비동사 안 쓰기로 했으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갈지, 더즈가 들어갈지야. 그러면 그 나뭇잎들은 떨어지니 바로 만들지 말고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부터 만들어 봅시다.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는 뭐예요? The leaves. 오케이, fall이야, falls야. 이거 물어본 거요. fall이에요, falls예요. fall. 왜냐하면 왠지 대답해 줘야죠. 그 말은 이 속에 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 이유는 the leave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렇죠. day죠, day. 그러니까 day 4라고 똑같은 규칙이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를 만들어 봤어.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day 대신에 the leaves 넣어야지. The leaves fall. 그러면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를 이제 떨어지니로 만들면 되겠네.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가 the leaves fall이었으면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니는 뭐예요? 그렇지. Do the leaves fall? 그럼 다 준비 다 됐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준비 다 됐어. 오케이. 그래서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근데 where가 아니고 언젠데? where 말고?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질문 뭐라고요? When do the leaves fall? 하면 되겠지. When do the leaves fall? When do the leaves fall? 대답할 때는 the leaves 또 쓰기 귀찮아서 대답할 때는 얘 대신에 뭘 사용해요? 그렇죠. 누가다에 day 4이 나오면 바로 해버렸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그들이 떨어진다죠. 누가다 day 4 in the 4. 그렇지.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비동사인지 하다시인죠. 하다시예요, 비동사예요,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하다시죠. 그 말은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고, 그게 누구다? 자르다가 뭐예요? 컷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 속에 to가 들어있는지, does가 들어있는지죠. 그러면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는 자른다부터 만들어 보면 되죠. 그는 자른다는 뭐예요? 그는 잘한다. He He 그는 잘한다. He 다른 척 만들어야 돼서 잠시 갔다 올게. 그가 잘한다. He 컷이야, he 컷이야. 이 질문이죠. He 컷이에요, he 컷이에요. He 컷이죠.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컷이라는 하다시 속에 누가 숨어 있어요? 더즈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자른다를 만들어 본 거야, 지금. 그가 자른다. He cut. 그러면 그가 자르니로 바꾸면? Does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만들어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 본 거야. Does he cut? 그가 자르니? Does he cut?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된 문장.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그런 나무를 어떻게 자르나요? 새롭게 준비되면 얘기하라고 그랬는 거 알지? 아니, 자미니 말고, 새로 다른 친구한테 얘기했어. 그런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요? 자르나요? 완성된 질문? Does he cut은 좀 이따가 제일 중요하게 쓸 거고, 어떻게 자르는지 궁금하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야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보이네. 이거 뭐예요? 까먹었습니까? 어떻게는 how였죠, how. 기억납니까? 그래서, how. 그 다음에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how. 그 다음, 어떻게? 라고 방금 하고, 그는 자르니? 너무 되네. Does he 뭐? cut.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하면 되네. 3.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릅니까?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does he cut the tree? 됐습니까? 대답할 때는 누가 뭐뭐 한다. 여기서 그가 자른다가 붙어 있겠네. Okay. How does he cut? 제일 중요한 부분. Does he cut 이 부분. Okay. 얘를 이제 대답할 때또 써먹죠. Okay. 그래서 그가 자릅니다. 그거 자른다. 누가 다 붙여놓으라 했잖아. 그쵸? 그래서 컷이야, 컷이야. 이 커츠 무엇을 더 트리 대신에 it 이 커츠 그 다음에 도끼로 with an axe 오케이 그래서 자민이 준비한 건 어디서부터 준비했는데 이거 해볼까? 그들은 어떻게 노래 부릅니까? 이거 해볼게. 그러면 이거는 비동사야, 하다시야? 그렇죠. 하다시죠. 그 말은 노래하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노래하다가 뭐예요? 노래하다가 뭐죠? 이것도 준비한 게 아니야? 남이나?
노래 하나가 뭡니까? 노래 하나가 싱이죠, 싱. 다 까먹은 것 같아, 싱. 자, 그러면 비동사 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있는 문장이죠. 하다시 인생. 그럼 그 다음 따져야 될건 두가 사용되는지, 두가 숨어 있는지, 더즈가 숨어 있는지야. 그러면 그들은 노래한다부터 만들어 보면 돼. 그들이 노래한다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좀 이따 따지고, 이거 나중에 할 거고, 완성시킬 때할 거고요. 그들이 노래,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만들어 본단 말이야. 그들이 노래한다는 뭐야? 그들이 노래한다. They sing. 그 말은 They sing 했단 얘기는 이 sing 속에 두가 들어있단 얘기야. does가 들어있단 말이야. do. 그러면 그들이 노래한다는 뭐였고? 데이 싱이고 그들이 노래하니는 뭐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 완성된 거야 지금. 자, 그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하고 싶으면 How do they sing? 됐습니까? How 어떻게 do they sing? 했더니 그들이 노래한다 이러네요. 그들이 노래한다 누가다 해서 여기서는 그들이 노래한다죠. 누가 그들이 뭐한다 노래한다 누가다부터 붙여놓죠. 그들이 노래한다 They sing 어떻게 Very well. Very well. 오케이, 매우 잘 노래를 부른대요. 오케이, very wel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이게 매우 잘 이란 뜻이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래서 very we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어요? How do they sing? 했더니, they sing very well. 자, 자매, 전면적으로 준비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더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 사용된 문장, 동영상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어떤 시 사용된 문장도 익히세요. 이제 섞어서 할 거야, 선생님이 두 가지를. 알겠습니까? 자,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주자주 조금씩 봐야 돼. 알겠습니까? 한꺼번에 오래 보지 말라고 했어, 선생님이. 자주, 여러 번.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요일에 만나요. 오늘 잘했어. 안녕.